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미디어 소통국 차장 스포츠과학과 1과학번 권순덕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신토지공학부 1과학번 심재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시너지의 부총학생회장을 맡은 유아생명공학과 박현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신 건 아니지만 네, 잘 모셔왔는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시험 공부하고 밤새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험 기간인데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건강이 좀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버로 데뷔를 하셨는데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으셨는지. 요즘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대학교 친구들한테 켄톡으로 이렇게 짤이 계속 와요. 제 모습 캡처해가지고 자기 오늘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하면서 캬 하는 표정 저희 표정들에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시수가 맞죠? 아, 네, 시수가 맞죠. 시너지의 수장. 네네. 네, 그러면 필리핀 왕자님께서 필리핀에서 연락이 오셨나요? 아, 네, 저희 부모님께서 필리핀에 계시는데 아주 잘 봤다고 우리 아들 이런 것까지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 연예인 데뷔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촬영하고 일전 이츠 재밌게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봐주세요. 일전 이츠. 네, 그럼 53대 총학생회 시너지이신 회장단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장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학생들의 대표잖아요.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회의들에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학생위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자치 기구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런 회의들을 진행할 때는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이랑 부총학생회장이랑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학생회장님께 저는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자주 인사캠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런 빈자리를 좀 맡아서 또 회장님이 못하는 부분은 제가 캐치를 하고 저도 못하는 부분도 회장님께서 캐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쿵짝이 아주 잘 맞으시겠네요. 파트너로서 너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듬직한데요. 그러면 임기가 반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뿌듯했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입학식을 기획을 하고 입학식을 진행했을 때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고 가장 빠르게 진행됐던 큰 사업이었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던 덕분이었는지 반응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내기분들도 입학식에 대해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입학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게 아닐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소통장 통해서 학우분들께서 저희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번을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항상 뿌듯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었던 점은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점은 다른 것보다 저희 선거운동할 때 그때 저희 같이 맞아요. 선거운동 진행했었잖아요. 엄청 추웠는데 네, 그때 저희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학우분들께 선거 독려하고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학우분께서 저희들한테 와서 따뜻한 고구마 라떼 이렇게 전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그 학우분한테 부끄럽지 않은 총학생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부총학생 회장님께서는?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짜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짜서 일주일에 해야 할 것들을 다 정하는 편인데 이제 막상 총학생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회를 하기 전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학생회장 아니면 부총학생회장을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사실 총학생회장이란 자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다시 그 상황이 되더라도 총학생회장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회장님이랑 똑같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으쌰으쌰하고 파이팅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총학생 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학우분들께 부족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운전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랑 부총학생 회장이랑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학우분들께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학생 자체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회장님이랑 좀 비슷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너지의 소통 창구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참여가 많아야 저희도 힘이 생기고 학우분들께서도 지금처럼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단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국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외협력국 그리고 문화예술국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이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외협력국 차장 기계공학부 1구학번 박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 캠퍼스 문화예술국 국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이은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국 국원 21학번 홍채희입니다. 먼저 그러면 대외협력국은 총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대외협력국은 우선 총학생회에서 맡고 있는 대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따내서 교내 학우분들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국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문화예술국은 각종 축제 기획이랑 진행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입학식, 해오름제, 그다음에 대동제 진행했고 이제 2학기 때는 권학기념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대외협력국은 우선 지금까지 1차 시너지 멤버십, 스터디 카페와 헬스장 부문으로 이미 진행을 했고요. 시너지 멤버십을 통해 근교에 있는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학우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2학기 기말 간식과 이번 1학기 중간 간식을 배부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여러 의료 제휴를 맺어서 학우분들이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으실 만한 사업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차 헬스장, 2차 스터디 카페에 이어서 3차 시너지 멤버십 카테고리로 저희가 지금 헤어샵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전동에 있는 헤어샵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제휴 준비 중에 있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학식, 해오름제, 대동제를 이미 진행했고 그리고 2학기 때는 권학기념제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해오름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은행잎을 찾는 컨텐츠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제도 스쿠 동화전으로 컨셉을 잡고 저희가 3일 동안 연사 강연도 하고 미니게임과 방탈출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e스포츠 대항전까지 자인전 컨셉으로 진행했었어요. 저는 이제 태오름제를 직접 기획을 했는데요. 이제 온라인 방탈출이라는 컨셉을 생각해서 우리 국원 국장 차장 언니랑 같이 어떤 흐름으로 하면 좋을지 직접 인스타그램 계정도 많이 만들면서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생회를 하면서 보람찼던 일로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우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와 지속적인 컨택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학우분들께 제공드리고 싶은 혜택을 저희가 끝까지 요구를 하던가 그럼 절충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혜택을 따냈을 때 그리고 학우분들께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우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시험 기간 간식 배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식 배부 구글폼 작성 시간이 되자마자 20초 만에 마감이 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만큼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오름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오름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해오름제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희 캠퍼스만을 대상으로 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재밌었다고 다음에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막 받기도 했고 그리고 소통 창구로도 질문이나 이런 걸 많이 주셔가지고 그만큼 관심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선 학우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이 혹여나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간식 배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나 이제 저희의 일정 조율에 따라서 생각보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를 못 해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실망감이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도 다 모두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의 행복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간식 배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늘 학우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또 얼마나 잘 사용을 하실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쓴소리 들으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앞에 입학식부터 해오름제랑 대동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진행한 게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가 겨우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진짜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라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진행을 하고 학우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는 사업들을 대부분 진행 하는 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2학기 건학기념제는 조금 더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국 참여하면서 진짜 다양한 축제 기획하고 많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즐거운 콘텐츠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대외협력국 그리고 문화예술국 모셔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인사운영국 그리고 학생복지국 모셔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인사운영국 국장을 맡고 있는 기공학부 17학번 최유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인사운영국 차장을 맡고 있는 화학공학과 19학번 김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 캠퍼스 학생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 캠퍼스 학생복지 차장을 맡고 있는 건축학과 20학번 유상준입니다. 그러면 총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씩 해주세요. 저희 인사운영국에서는요, 우선은 학생자치기구의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등등 서기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총학생회 내부, 중앙집행국 회의, 그리고 뭐 오피스 아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복지국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학우들의 복지 향상에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삿박스를 대여해드리고 있고, 또 스쿠마켓을 통한 대단위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우들이 필요한 물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주요 사업들을 말을 해보자면, 입학식이나 대동제 같은 큰 행사에서 보조 업무를 계속 맡아왔고, 또 복학생 OT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아마 이제 2학기 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진다면 귀향버스 대여 사업도 저희 국에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기 초에 신입생 환영 현수막 그 문구를 모집하고 그걸 직접 걸어가지고 학교 생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자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스쿨마켓이나 이삿박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방학에 걸쳐서 그 삼성학술정보관에 콘센트를 이제 증설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 후문의 벤치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보람차고 그런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 국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보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람찼던 거는 최근에 대동제로 이제 e스포츠 대항전이 진행이 됐어요. 진행하면서 실무 업무를 거의 다 제가 저희랑 저희 국서 인원들이 보았는데, 정말 학우님과 실제로 뭔가 만나서 하는 느낌이 드니까 많이 보람차고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복학생 OT 사업이 좀 기억이 남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주도를 한 사업이기도 했고, 그때 뭔가 인스타그램에 딱 올라와 있는 그 게시물에 여러 복학생분들을 태그를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학우님들이. 근데 그걸 보는데 약간 요 맛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창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뭐 불편 사항이나 이런 설문 조사들을 많이 실시하는데 그 설문지 마지막 제일 마지막 질문이 기타 사항을 적는 칸이 있는데 뭐 거기에 학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조금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기 초에 신입생 환영 응원 현수막을 문구를 모집하고 그걸 이제 일일이 프린팅을 해서 같이 함께 총학 사람들과 매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맸을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요. 노동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래서 약간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학우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재미있는 문구들 보시면서 재밌어 하시고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곡 되게 뭐 하는지 모르시는 학우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2학기 때는 조금 더 학우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인사운영곡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늘 고생하는 차장 9번 감사합니다. 인사운영곡 화이팅! 저희 국서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꼭 학우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학생회가 바깥으로 학우님들께 보여지는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있고 정말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화이팅 하세요. 저는 이제 국서로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많이 즐기지 못하실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시고 아쉬울 텐데요. 저희 시너지가 그래도 그런 학우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려고 캠페인이나 뭐 작은 이벤트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힘내서 으쌰으쌰 해서 코로나 극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복지국 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되게 열심히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응원이나 격려의 말씀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저희 엄청 큰 힘이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총학생회 시너지가 학우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와~ 지금까지 인사운영국 그리고 학생복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장단 그리고 총 4개의 국서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우분들께 저희 총학생회 시너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학우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편에서는 5개의 국서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2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